저기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이 강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동쪽의 경계인 이 강이 정확히 어디인가의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현재까지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비석과 이 강은 각각 무엇일까요? 이번 골든벨 문제를 마치면 유웅식 학생은 제88대 명예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영원히 골든벨 역사에 이름과 얼굴을 새기게 될 중요한 순간인데요. 과연 이 순간 유웅식 학생은 답을 적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이 정답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배재고등학교 최후의 1인 유운식 학생, 1번부터 49번까지 정답만을 적었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 관문인 50번 문제에도 정답을 당당히 적어냈을까요? 정답은 백두산 정개비 그리고 토문각입니다. 배재고등학교 3학년 유은식 군이 제88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GS 칼텍스재단에서 골든북 도서 지원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식실크로드 대장경 참여기회를, 한서대학교 미국 롱비처학교육원에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골든벨을 울린 학생에게는 대학 입학 등록 장학금과 해외 배낭연수비를, 학교에는 LED TV를 삼성카드에서 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 좀 주실래요? 글쎄요. 장민영 사랑해가 있어요. 누군가요, 장민영 씨가?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아내가 되라. 배재고는 일찍부터 상대자를 정해놓는군요. 그렇군요. 랄랄라 배지마 랄랄라 배재학당 랄랄라 호랑이. 88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 서울 배재고등학교에서 탄생했습니다. 3학년 유웅식 학생입니다. 와, 지금 기분이 어때요? 꿈만 같아요. 아~ 저희는요, 89대 골든벨을 찾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